와우. 거기 한 120명 충분히 앉거든요. 여기 100명. 여기도 앉아도 되시고요. 그죠. 여기 앉으면서. 어. 보시면서. 어. 이거 몇백만 원 쓰셨죠? 오, 배어풋. 여기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 처음 할 때 한 5년간 진행한 기부 특강을 통해 수천만 원이 모였고 좋은 곳에 돌려드렸는데,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엔 아예 다른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 방에 여러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방에, 자, 여기 헤드 스피커 쓰시네요. 헤드 이분. 속옷 다량 보유하고 계시고요. 소파도 있고요. 여기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죠? 4명.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 똑똑똑. 스페셜한 분이. 스페셜. 스페셜하신 분.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손 PD님. 야, 이거 바커스틱. 이거 몇 백만 원 쓰셨죠? 오, 배어풋. 여기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방금 선이는 4명이라 그랬는데, 야, 너 여기 1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10명. 아, 그래도 좀 쾌적하게 하려면. 근데 5명도 앉을 수 있진 않아. 그 다음 또 이제 옆방에 가면, 안녕하십니까. 여기도 바코스틱. 돈 많이 쓰셨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역시나 바코스틱. 여기는 뭐, 이거 건반. 이거 아니, 새로 들었어. 여기 부자다. 이거 DS7. 이건 찰리푸스 쓰는. 찰리푸스 안 쓸 텐데 지금. 그래서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죠? 여기 한 4, 5명은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살아요. 네, 여기 감성 사운드. 안녕하세요. 여기도 배어풋이야. 바코스틱 얼마 전에. 네. 돈 많이 들여서 하셨죠?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하면 한 4명. 야, 여기 4명 어떻게 앉아? 한명 여기 하고. 이거 키보드 저으면 한 3명이 깔 수 있지 않을까? 야, 혜리는 자기 방에 10명 앉을 수 있대. 10정 있으면 10명도 가능합니다. 아, 10정? 10정 있으면. 10정 있으면. 네. 강코쿠노. 강코쿠노, 아리가또 씨는? 아리가또 씨야? 여기. 여긴 뭐가 짐이 많네. 야, 여기도 다 베어풋이야. 베어풋에 아쿠스틱.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죠? 여기 마음만 먹으면 5명 앉아. 야, 여기 5명? 5명? 그래? 서서 듣는 거지? 네, 맞습니다. 여기 스탠딩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감성 사운드는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와우, 120명 충분히 앉거든요. 여기 100명. 여기도 앉아도 되시고요. 그죠. 여기 앉으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그리고 제 스피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들어야 돼요. 미디 플러스 요즘 화제 5인치. 그리고 미디 플러스한테 지금 개초 말리고 있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좋은 거였는데. A8X 이게 자꾸 조작이래. 이번 기부 특강 신청비는 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1년에 528만 원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컬 믹스 체인 프로젝트. 이것만 있어도 이런 보컬 서류를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으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발라드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의 히트곡 MC 더 맥스 그 남잔 말이야 원본 프로젝트. 밴드, 하우스, 퓨처 베이스, 뉴잭 스윙, 힙합, R&B 장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 작곡가 수준의 멀티파일.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턴 유저분들을 위한 사운드 프로젝트. 감성 사운드에서 가장 히트친 멜로디의 법칙 1탄 강의 영상까지. 이 엄청난 고퀄리티 자료를 실물로 감성 사운드 굿즈 USB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과 오시는 시간만 투자하시면 이 수백만원의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번 특강에서 프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프로 수준의 드럼 사운드 만들기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3,000명도 넘는 분들이 데모곡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99%는 모두 다 드럼 사운드가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 작곡가이자 감성 사운드에서 PD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망치 PD도 미디 거의 뭐 10년 차인데 드럼 사운드가 안 나왔지만 저희 수업을 받고 단 한 주 만에 드럼이 뚫리는 경험을 했다 했죠.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추진하는
하는 게 이 드럼 사운드는 베어풋 같은 좋은 스피커로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장비가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고장나서 이 물컵에 물이 없다라고 보이면 라면을 끓일 수 없겠죠. 만약 500만원 이하급의 스피커를 쓰신다면 방금 비유처럼 여러분들의 스피커는 고장났다고 해도 될 만큼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백날 떠들어도 경험 못한 사람들은 스피커 중요하지 않다, 저거 헛소리네 하는 소리를 할 만큼 꼭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험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멜로디의 법칙입니다. 곡을 파는 데 있어서 사운드, 가사, 멜로디 중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1번은 멜로디입니다. 감성 사운드 정규 과정엔 멜로디 법칙이라는 수업이 있고 이 수업은 K-POP 교육 역사상 가장 큰 매출과 가장 많은 뮤지션, 현역에 계신 유명한 뮤지션도 이 수업을 들어주셨고 단 몇 주 만에 학생들의 탑라인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할 정도로 변신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곡을 저에게 들려주셔도 좋고 현재 고민을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잘 활동 중인 작곡가들에겐 근사한 조언을 해줄 순 없지만 적어도 아직 프로로 자리 잡지 못한 작곡가들에겐 정답지 수준으로 조언을 드릴 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특히 20대 중후반 이후의 분들은 이거 굉장히 걱정되시잖아요. 또 어떤 음악을 해야 되고 또 절대 어떤 음악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음악이란 분야에서 매일 지나다니는 터널처럼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RBW의 김도훈, 젤리피시 황세준 이런 엄청나게 성공하시는 선배님들의 조언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도훈 작곡가님이 해주신 조언을 제가 듣지 않았다면 감성 사운드는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만큼 신인 작곡가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음악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조언을 드려볼게요. 수업도 수업이지만 제가 더운 날씨 고생해서 오신 분들에게 시원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대접해 드릴 테니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이번 특강은 낮 1시 30분에 시작하며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